안녕하세요, 모카 이현빈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신차 1억이 넘는 차를 보러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차일까? 정말 고성능 전기차라고 하는데 바로 아이오닉 5N 컵카 EN1이라고 하는데 N 팬분들 진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차 어떤 차인지 오늘 직접 타보고 주행도 해보고 이러면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이제 올 시즌에 레이스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모습이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이거 실제로 보니까 아이오닉 5N이 너무 밋밋해서 못 빠지겠다. 와, 이거 멋있다. 뭔 소리야? 와, 이게 뭔 소리야? 와, 대박이다. 아, 너무 기대된다. 이게 팀마다 다른 소리를 제공해 줄 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저 소리가. 이앤원 컵카를 정말 끝까지 달려보기 위해서 인제 스피디움에 왔습니다. 제가 드라이빙을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저 정도 실력으로 제대로 타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드라이빙질이야? 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 드라이버 분께서 운전해 주시고 저는 동승석에서 한번 택시 드라이빙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된다. 어떤 느낌일지. 와, 진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타고 오십시오. 출발하기 전에 성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정경훈 드라이버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레이스카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요?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은데. 시끄러워야 되는데요. 네. 스피커가 갑자기 안 돼서. 아, 그렇구나. 아이, 괜찮아. 레이스카에 탔는데 운전자와 대화가 되는 이런 상황. 대화가 안 돼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대화가 안 돼야 되는데. 정말 레이스 전용 튼을 한 완벽한 아이오닉 5N의 가장 강력한 버전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오, 확실히 와, 출력은 출력인데 와, 무게가 느껴지네요. 그래도 기존 아이오닉 5N 대비해서 무게를 230kg이나 경량화를 시켰거든요. 이 정도면 기존 아이오닉 5N 대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자아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싱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레이스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선 추로에서 87 가속이 진짜, 와, 이건 GT3 레이스카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속력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직선 주로죠. 트럭스를 했을 때 210km까지만, 오늘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220km 이상으로 직선 주로 해서 속도를 뽑을 수 있는데 오늘은 200 정도에서 끊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행지가, 와, 이게, 야, 이게 확실히 레이스카로 만들었지만 이 전기차의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가 엄청나서 라인이 조금씩 부푸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레이스 타이어 기준 280, 양산 타이어 기준으로는 한 295 정도 되는 광폭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접지를 끝까지 버텨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마다 정말 타이어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날아간다. 이 아이오닉 5N 컵카 이 EN1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동차가 이 사륜구동 레이스카에 탄 느낌은 랠리카를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도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지금 엔그린부스트까지 다 작동했고요. 지금 직선주로에서 최고속도 228km까지 와, 이 마지막 랩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주행해주시는 저희 정경훈 드라이버님이십니다. 아, 228km까지 나왔구나. 와, 이 행지, 와, 엄청난데. 와, 이거를 이 컵카니까 이 정도 버텨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배터리는 지금 68%. 지금 제 앞에 모든 기자님들이 다 타고 제가 마지막으로 탄 거거든요. 그런데도 배터리가 68%고 여기 인제 스피디움에 N 전용 350kW EP 충전기를 만들어놔서 금방 또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비가 내린 노면 운명이 좋지 않은데도 진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 아이오닉 5N 이앤원 컵카. 진짜 즐겁다.
오야 굉장히 무거운 레이스카 그리고 사륜구동의 레이스카인데 그럼에도 와 굉장히 강력한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런 걸로 진짜 레이스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느낌 또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고요. 지금은 사운드가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팀마다 조금씩 다른 가상 사운드를 제공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행의 재미를 조금 더 배가시켜 줄 거라고 해요. 아 정말 잘 탔습니다 선수님.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레이스카를 탈 때랑 아이오닉5N의 레이스카에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연기관은 일단은 감성적인 게 20년 가까이 그런 내연기관을 타다가 전기차에 아직도 저는 사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감이 좀 있어요. 아이오닉 N 같은 경우에 많이 보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지금 일일이 변속을 하시면서 타신 건가요? 네. 확실히 변속을 하고 탔을 때가 그래도 조금 더 감을 익히기에 좋나요? 훨씬 좋고 저는 내연기관 감성을 조금 느끼고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네. 좋겠다. 무게가 무거웠잖아요. 어쨌든 네. 1900kg짜리 레이스카는 거의 전 세계에 그런 레이스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횡그립 걸릴 때 차가 좀 힘들어하는 거는 있죠. 근데 원래 양산 자체가 베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도 사실 조금 많이 놀란 편이고요. 오히려 가벼운 내연기관 그런 차들이랑 되게 흡사하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또 게다가 사륜구동이고 생소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레이스 하신데도 사륜구동의 모든 거를 다 느낄 수 있는 차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이오닉 5N EN1 컵카입니다. 도대체 일반 아이오닉 5N하고 뭐가 다른 건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경량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힘썼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릴도 여기 원래 이렇게 쭉쭉쭉쭉쭉 패널이 있었잖아요. 이 패널도 없어지고 이제는 이 안에 구멍을 뚫어서 조금 더 실제로 공기가 더 잘 통하게끔 이렇게 배터리 냉각이라든지 모터 냉각 이런 거에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이고요. 범퍼 부분도 실제 철판으로 이렇게 그릴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기가 잘 통하면서도 조금 더 경량화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관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건 오버팬더. 야, 이 오버팬더 좀 보세요. 와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죠. 일반 아이오닉 5N 팬더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도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오버팬더라고 했는데 이제는 와 이만큼 더 튀어나온 그런 오버팬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버팬더가 이 원피스로 해서 매끈한 느낌의 그런 오버팬더를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기존 아이오닉 5N은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일반 아이오닉 5N의 팬더에다가 플라스틱 파츠를 그냥 갖다 끼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이오닉 5N이 레이스카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기존까지 레이스카라고 하면 어떤 거였냐면 이 레이싱팀이 뭐 M3, M4 이런 걸 사러 가서 레이싱팀에서 튜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레이서분들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아이오닉 5N 컵카 같은 경우는 현대가 직접 남학연구소에서 튜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튜닝 레이스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팬더가 오버팬더가 되면서 이 타이어 폭이 커집니다. 폭이 무려 280짜리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80 타이어라는 게 우리가 양산 타이어의 280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레이싱 타이어의 280은 실제 접지 면적이 28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산 타이어로 치면 이거는 295 정도 되는 폭을 갖추고 있는 그런 타이어예요. 그래서 이 타이어의 스펙은 280, 680, 18, 18인치 위를 갖추고 있어요. 휠은 18인치로 인치 다운이 됐어요. 사실 일반 아이오닉 5N은 21인치 휠을 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이싱을 하게 되면 21인치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 18인치 인치로 인치 다운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지금은 금호 엑스타 타이어가 끼어져 있는데 이번 전기차 레이스를 처음 하면서 어떤 브랜드의 타이어를 끼워야 될지 정한 건 아니고 많이 오픈해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금호 넥센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있는 미쉐린, 뭐 피렐리 이런 브랜드들도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게끔 타이어에 대한 규격만 정해두고 이 전기차의 무거운 하중을 버티면서 레이스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다 같이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금호가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타이어를 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가 뭐 브레이크 디스크 소재라든지 패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바뀌었지만 일단 전륜 6P 브레이크 그리고 후륜에도 4P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아이오닉 5에는 전륜 4P, 후륜 1P죠. 이 레이스카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브레이킹을 했을 때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브레이크를 장착해놓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기존 5N은 은색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현대 N의 주황색 컬러로 매칭해놓고 있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 N이 왜 주황색을 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네시스 마그마가 나오면서 이게
마그마를 위한 큰 그림이었나? 이 마그마와 레이싱 블루를 같이 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런 파츠들 뭐 아반떼 앤 컵카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판인 게 아무것도 없고 유리도 지금 앞유리만 실제 유리고요. 이 옆에는 전부 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처리를 해서 경량화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아이오닉 5N 대비해서 230kg 무게 감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차 지금 1,970kg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서 더 무게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막 카본을 다 떡칠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레이싱 팀이 도저히 그걸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차 가격이 비싸지니까 1억에서 타협을 봤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레이스 상황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잘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도 볼 수 있고요. 뒤쪽도 원피스 오버팬더로 제조사에서 레이스카를 튠업을 하니까 확실히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리어윙도 보세요. 와, 스완넥 리어윙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조의 모가지 같이 생긴 이런 리어윙, 이거를 스완넥 리어윙이라고 하죠. 당연히 여기 진짜 카본이고요. 이렇게 스완넥 리어윙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리어윙을 사용했을 때보다 다운포스가 더 고르게 형성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일반 윙은 이렇게 생겼는데 다운포스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스완넥 리어윙을 사용하게 되면 다운포스가 조금 더 고르게 일어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아주 강력해 보이는 리어윙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충전구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DC 콤보 아이오닉 5N하고 모든 걸 똑같이 파워트레인은 공유를 하거든요. 당연히 350kW 급속 충전 가능하고요. 인제 스피디움 앞에 있는 N 충전소에서 그냥 아이오닉 5N 오너분들은 공짜로 충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충전구가 여기로 온 이유는 사실 원래 이쪽에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레이싱을 하는 상황에서 컨택이라든가 파손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고전압 케이블이 레이싱 상황에서 이렇게 충돌이 돼서 끊어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고전압 케이블들은 저 안쪽으로 다 넣어놓고 DC콤보 충전 케이블도 이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레이싱카의 전동 트렁크도 실내도 보면 레이싱 핸들, 이 버터플라이 핸들 장착돼 있고요. 앵그린 부스트 버튼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레이싱 상황에서 추월하는 상황에서 이걸 눌러서 추월하는 그런 재미 요소로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6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벨트에 레이싱 버킷 시트로 장착이 돼 있는데 지금 의외로 양산차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디스플레이, 이 CCNC 12.3인치 디스플레이 그대로 있고 내비게이션도 돼. 여기 공조장치도 그대로 넣어놨고 USB도 그대로 넣어놨고 이런 식으로 양산차에 부품들을 최대한 그대로 이용해서 레이스카 튜닝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 구두드에서 봤던 바로 그 차 아이오닉 5N 드리프트 스펙입니다. 오늘 제대로 드리프트 체험도 시켜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즐기라는 거죠. 한번 아무튼 타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게 진짜 양산 스펙이에요? 프로토타입인데요. 네. 양산차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양산차가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출력이나 구동계는 양산차랑 똑같아요. 심지어 NSD 이런 것도 다 순정입니다. 그러면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도 켜고 하나요? 네,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켜져 있습니다. 지금.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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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가 옆으로 가요. 이거 BMW 아니에요? 마지막! 와. 와. 근데 제가 진짜 못 믿겠어서 아까 그거 드리프트 스펙이라서 드리프트 잘 된 거고 솔직히 양산차는 잘 안 되죠? 똑같은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겁니다. 제가 무리하지만 상무님 차로 그냥 한번 체험해봐도 될까요? 가시죠! 진짜 양산차 그대로 5,000km 탄 새 차입니다. 노멀 모드예요. 노멀 모드 옵티마이저? 네, 됐고요. 이제 여기 드리프트라는 사인이 뜹니다. 아, 저렇게 드리프트라고 뜨는구나. 아, 이런 준우 상무님의 데일리 카입니다. 오! 오! 똑같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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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대박. 똑같은 차예요. 와 진짜 똑같다. 와 진짜 이게 말도 안 돼. 와 옆으로 가는 거 말도 안 돼. 현대인데. 와 진짜. 와 어릴 때 M4 보면서 이런 거 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옛날에 캠블락 아우디 이런 거 보면서도 그건 양산차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양산차. 이건 양산차. 이건 상무님 데일리카잖아요. 패밀리카잖아요. 와 말도 안 돼. 와. 와. 자 여기까지. 와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다. 아이고 어 잠깐만 다 나갔는데. 나 끝까지 안 했는데? 아니 사모님 오늘 사모님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진짜 다 썼어요. 아니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한 걸 잊어먹었어요. 다른 지금. 조금 다른 거는 이 차는 양산차니까 승차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차는 사실 좀 더 드리프트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금 잠깐 저쪽을 찍어보시면 사운드 디자인 리서치 랩에서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차의 그 사운드 레벨이 작년 7월 구두드에서 했을 때보다 40% 정도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 사운드를 계속적으로 더 만들고 있고 감성을 더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거를 모를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해논 코코 아까 시동 걸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양산차는 전기차의 법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예를 들어서 50km가 돌파할 때 몇 데시벨을 못 넘어야 한다. 저 차는 이에너 레이스카니까 양산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스포츠, 그다음에 롤링랩, 그다음에 N모델, 그다음에 일반 양산차. 이게 수직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데 다 뿌려지는 게 저희 N이 하는 일입니다. 아,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더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아유,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아이오닉 5N으로 인제 서킷은 저희는 처음이에요. 일단 M 모드로 하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떨려. 아, 인제는 진짜 떨린다. 손 떨리.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니 근데 너무 편한데? 그러게 되게 잘 잡아줘. 제 생각보다 훨씬 편해요. 지금 무게가 2.2톤입니다. 2.2톤인데 아 지금 인제 스피디움을 지금 주행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혀 2.2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와 가자! 와 거의 이거는 그냥 M3M4보다 오히려 와 지금 인제 스피디움 내리막에서도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와 지금 이 N 액티브 사운드가 내가 가속 페달을 너무 급격하게 밟으면 오히려 아 야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느낌. 코너도 잘 돌아나가고. 아니 이게 어떻게 2.2톤짜리 차야. 이거 신형 M3 M4 같은 그냥 그런 느낌. 그 정도의 리니어한 느낌. 아니 너무 편해. 아 더 해도 되겠어. 남아. 저는 사실 전기차 아이오닉 5N이 무거워서 일반 도로에서는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짜릿했지만 이렇게 서킷에 가져오면 아 그때는 분명히 한계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 주행으로는 지금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킷에서 즐기는 정도 진짜 우리가 레이스를 할 게 아니고 요 정도 즐긴다고 하면 요거 요 정도로는 한계?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건 그냥 스포츠카지. 이건 무슨 전기차라서 생기는 핸디캡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건 스포츠카야. 와 진짜 와 최고 앵그리 부스트 가자. 야 와 잘 잡아줘. 아니 와 앵그린 부스트. 소리가 좀 달라지네 앵그린 부스트를 쓰면. 현대 N 브랜드에 3대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치가 코너링 악동이라는 건데 왜 코너링 악동인지 알겠어요. 이 전기차에서도 우리가 아반떼 N이나 벨로스타 NS 느꼈던 그 코너링 악동 같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코너에서 너무 안정적이잖아. 아이오닉 5N은
이 코너를 일단 탈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 빨라.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게 고동이 이 코너에서 이게 말이 되냐? 와. 아 이제 끝났습니다. 와 아, 말도 안 돼 진짜. 네 지금까지 인제스피디움에서 현대 N의 새로운 차 1억짜리 아이오닉 5 and EN1 컵카를 시승해봤는데요. 와 지금 이렇게 만나보니까 확실히 기존까지 현대차랑은 많이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현대차라고 하면 차를 팔고 나서 그냥 AS나 해주는 정도 그 정도의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현대에는 그걸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이 한국 모터스포츠 발전에도 좀 기여하려고 하고 자동차 문화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